오늘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더운데 더위에 견지낚시 촬영하러 단양에 왔습니다. 홍민지 아나운서는 미리 견지낚시를 하고 있는다고 하는데 드디어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 바로 뒤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 바로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훅센스는 없어요? 아, 채는 거요? 네. 지가 알아서 땡기면 자동적으로 내가 칠 때 아, 이게가 채는 동작이에요. 아, 이게 땡기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리 와서 해보니까 좀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시원해요. 진짜 여름에 하기 딱인 것 같아요. 어때, 뭐 잡으셨어요? 지금 잡으셨습니다. 혹시 잡은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거기 안에 넣어놨어요. 어? 돌아왔어요. 님 때문에 안 보여요. 잡은 거 아니야? 잡은 거 아니야? 잡았네. 아, 이거 잡은 거예요. 어, 잡았어. 물고기. 어머, 웬일이야. 잡았다. 아무래도 재능 있는 것 같아요. 어복이 있네요. 어복. 어신이 내렸네요. 제첫 견지 낚시. 저 같으면 이렇게 편하게. 근데 이렇게 지금도 입질 같지 않아요? 또 입질 같아요. 한번 입질이면 당겨보세요. 세우시고. 세우시고. 돌리세요. 돌리세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저 빠진 게 아닙니다. 잡았으니까 된 거야. 근데 깜빡한 거 같지 않으세요? 아, 오프닝. 안녕하세요. FTV 아나운서 홍현주입니다. 제가 견지낚시하러 이 충북 단양의 여울골? 여울목. 여울목. 여울목에 왔습니다. 지금 힌트를 주신 이분은 바로 한국견지낚시. 한국전통견지협회. 예. 강사님이시죠? 예. 그럼 견지낚시는 어떤 낚시인가요? 견지낚시는 당연히 세계 유일의 한국에서밖에 없는 견지 낚시 방법이고요. 얼마든지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분들은 가만히 없지? 아, 지금 이 강사님들은 지금 뭔가 좀 괴물을 노리고 지금 뭔가를 예 낚시에 지금 좀 집중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 어, 저요? 자기 소개해주세요. 아, 저는 한국 전통 견지협회 강사로 활동 중인 김상협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스포츠 교양 수업 강의하고 있는데 견지가 좋아갖고 강사까지 하게 됐네요. 견지낚시에 빠진 이유 같은 건 있나요? 여울에서 하니까 좀 활동적이고 자연 풍광이 너무 좋아서 견지를 하다 보니 다른 낚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게 돼서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전통 견지학교 강사고요. 원래 직업은 광고 사진합니다. 저 모자도 가면은 지금 다 쓰시고 계시던데. 네네. 이게 스카우트 대장들이에요. 아~ 근데 그 대원들 같이 그 활동 못하니까 소소하게나마 견지도 낚시하는 것도 좋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현이라고 하고요.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견지가 우리나라 고유의 낚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접해보면서 아이들이 훨씬 더 또 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저도 배울 겸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입질이 왔다 싶으면 훅셋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거 훅셋은 없나요? 라고 하니까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입질이 왔는데 놓치면 어떡하냐라고 여쭤봤더니 그건 운명이다 이렇게. 굉장히 더워 보이잖아요. 굉장히 시원해요. 진심이에요. 우와 시원하다. 우와 시원하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해봤는데 네. 상류 쪽으로 좀 올라가야 된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또 다른 포인트를 공략하기 위해서 네. 자리를 이동할 예정입니다. 제가 또 저랑 상엽 선생님만 네. 두 분만 잡았잖아요. 좀 어떤 입질을 느끼셨나요? 지금은 뭐 큰 물치나 이런 풍년은 못 잡았지만 네.
대단한 고기들이 또 서로 옮길 때 뚜닥하는 그런 느낌이 좋고 그래서 견지를 계속 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부터 껍질만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근데 현지가 또 견지에 왔잖아요. 네. 그럼 다른 오프닝을 해야겠죠? 네. 견지가요 견지가 대령이면 다리를 좀 벌리고 쓰셔야지 안정적인데 한 발이 아래로 구더기가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고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뾰족한 부분은 꾹 잡고 이렇게 하면 입을 벌려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잠깐만 미안해 하고 미안해 하고 입을 벌려 이러는 거예요. 원동 저기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아 지금 낚시 견지체를 놓치셔가지고 그래서 거꾸로 지금 견지체를 이제 끌어내신 겁니다. 그러면은 견지 낚시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만 딱. 진입 장벽이 낮다. 온 가족이 아니면 연인끼리, 뭐 친구끼리 즐길 수 있는 낚시. 지금 아나운서님하고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낚시를 하듯이 네. 마음껏 웃고 떠들고 즐길 수 있는 낚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도 안 덥고 여름인데 완전 시원하고 또 자연도 바로 이게 눈앞에 있다는 게 정말 그렇죠.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오신 분들 중에 네. 한 마리도 못 잡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은 다 불만이 없어. 그렇죠. 왜냐하면 못 잡아도 이렇게 좋은 자연에서 함께 할 수 있었고 아직까지 입질 없으셨죠? 네. 그러면 한번 그대로 한번 감아볼게요. 얼굴 이쁜 사람이 잘 감더라고요. 이거 약간 네네. 자극하시는 거 같아요. 네, 라고 대답하세요. 저기 보세요. 저기 완전 기계죠? 자, 김상일 강사님! 우와! 하다 보면 저렇게 숙달이 됐네요. 그렇죠? 비교 체험 극과 극. 이거 배석으로 만들어 주세요. 얼굴 이쁜 사람이 잘 감더라고요. 얼굴 이쁜 사람이 잘 감더라고요. 야, 근데 너무 안 잡힌다. 오, 히트. 오케이. 엔딩하세요. 엔딩하세요. 천천히. 아,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미안해. 아, 누치 제 생각에는 누치 한 40, 50cm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김상훈은 파이팅이 지금 얼마나 지나고 있나요? 지금 약 한 10분 정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지금 다리가 떨리는 상황이 네, 네 다리를 바꿨고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네, 지금 랜딩을 하고 계십니다. 아, 뭐예요? 와, 너무 큰데요? 와, 뭐예요? 저게, 와, 저 뭐지? 와, 와, 대박. 골까지 오케이 44 세우시고 약간 세워봐 오케이 하나 둘 네 또 우리 정현 선생님께서 46cm 누치를 좀 잡으셨는데 그때부터 손맛이 어땠나요? 일단 처음에 훅이 됐을 때 네. 되게 묵직했었고 계속 이 친구가 저랑 일당을 팀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풀려나가더라고요. 예. 아, 이게 모다기보다는 이렇게 물고기마다 그 훅이 돼, 히팅이 됐을 때 느낌이 나요. 누치는 어떤 거? 누치는 좀 이렇게 푹 신인 느낌.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아이가 고마워. 이야. 자, 지금 저희가 열목 전망대에 지금 저희가 정자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아직 저희가 낚시했던 선생님들 전경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열정이 있으신 저기 강사 두 분께서 조과를 보여주시려고 네, 즐기고 계시고요. 현지 아나운서님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긴 낚싯대가 아니라 좀 짧은 낚싯대로 하다 보니까 손끝부터 계속 손바닥까지 다 이렇게 손맛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원하고 아름답다. 네, 강사님들이 이렇게 저희는 견지체를 직접 만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 견지체를 현지 아나운서님께 선물로 저희가 선사할까 합니다. 와 진짜요? 기쁘게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짠.
신문 모으듯 짠. 획득. 견지가요 견지가. 감사합니다. 음정이 하나도 안 맞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자유 하자.